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좀 나는 얘기를 좀 해봐야죠. 예. Flying. 네, 저희 좀 주가나 좀 날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UAM 관련된 뭐 항공기야 뭐 저 보잉이랑 어디 에어버스 뭐 이런 데 잘 만들 거고. 예. 항공기까지는 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UAM은 중국이나 우리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또 아주 의지를 갖고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이게, 이야기. 이게 날아서 다른 별로 가면 UFO인 거죠. 아닙니까? 얘가 날아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물론 저 화성 가서 화성 안에서는 또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가 화성까지 날아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우리 상식적으로 가야죠.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재광 애널리스트시죠? 네, 우리 미래에셋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되게 설레서 왜요? 방송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할게요. 아니, 안 웃기면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이 드립 쳐놓은 거 잘 살려야 됩니다. 네. 저 원래 이 프로님하고는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정프로님은 제가 실제로 처음 뵙는 거거든요. 네. 아예 실제로 방송으로만 네. 봤지.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프로님도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네. 정프로님도 제가 아주 오래된 팬이에요. 저를요? 네. 제가 약간 홍대병 환자여가지고. 홍대병? 네. 그래서 원래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B급과 왜 갑자기 내가 B급이래야 되는 거? B급이라고 하는 거. 남들이 안 보는 거. 음악으로 치면 인디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 인디 아니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언더. 네, 저 예전부터 그 네. 불금수 하실 때부터 제가 아, 팬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홍대병 환자들의 특징이 자기가 좋아하던 그런 뭐 연예인이나 아, 너무 뜨면 안 되는구나. 뜨면은 이게 두 가지 모순적인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네. 잘 됐으면 좋겠다 팬으로서 그것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계속 아. 나만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놔준 지 오래됐어요. 너무 잘 되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어디 저 다른 방송 같은 데 나가면 막 그렇게 악플을 써냅니다. 저는 악플을 스타일. 이미 넘어갔고 지금 이제 그냥 놔드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또 이 실물로 뵈니까 또 네. 설레네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 팬이셨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었죠.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어떻게 팬이에요? 초등학교 때 난 유치원 나왔을 거야. 이형 초등학교 때 난 유치원일 텐데. 아 네. 이분은 저 신뢰성이 갑자기 좀 그리고 뭐 긴장해서 방송 안 될 거라고 그러시는데 긴장 안 해도 방송 원래 잘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재강 연구원님도 역시 오늘도 역시 정말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한 오늘 뭐냐 대충 농담으로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약속입니다. Promise. 아 프라미스 같은 거 터는 줄 몰라. 아, 저 자꾸 자, 빨리 공부합시다. 옛날 생각나가지고. 아, 공부하자고 빨리. 빨리. 자, 그러면 우리의 추억은 잠시 묻어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 놓고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요 UAM으로 가겠습니다. 아, 괜찮으시겠죠? 사실 네.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연결돼요. 뭐가요? 불금처럼 이게? 그쵸. 이게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시작에 그 얘기를 했는지를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됩니다. 오늘 아, 드릴 말씀에 왜 정프로님을 제가 언급했는지 다 연결이 되는 인트로고요. 네. 아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 뿌듯한 거는 그래도 저의 오래된 팬분인데 이렇게 똑똑한 분도 있으셨다는 게
너무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UAM 어디부터 좀 가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UAM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기 해주셨죠? 때문에 예. 예, 중복 안 되는 걸로 말씀드릴 거고 네. 오늘은 제가 하나 시스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화 해요. 시스템이요? 네. 지난번에는 약간 좀 시간이 모자라서 좀 짧게 넘어갔는데 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결론을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그 UAM과 인공위성의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더 크게 이제 왜 이걸 제가 좋게 보느냐, 이 회사를 왜 좋게 보느냐를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 UAM 사업과 인공위성 사업은 네. 비단 이 하나 시스템만의 지금 미래 사업이 아니고요. 네. 하나 그룹에서 좀 세게 얘기하면 사활을 걸고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에요. 인공위성에? UAM과 인공위성. 사활을 걸었다가 사할 수도 있잖아요. 활한다행인데. 사하면 안 되고 이제 활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예, 아주 힘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중에서 또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하는지는 좀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UAM하고 인공위성 뭔 관계냐 뭐 이렇게 좀 따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결국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좀 하나 시스템이 어떤 회사냐. 네네. 그리고 어떤 과거가 있느냐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분석의 기초는 역사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뭐 그 얘기 왜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마치 우리 정프로님의 미래를 보려면은 정프로님의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 과거 다 지웠습니다. 네. 그래야지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까 이걸 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좋습니다. 네, 이걸 이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 하나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사명이 하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과거에 삼성 탈레스와 또 하나 SNC가 합병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탈레스? 네. 네. 그러니까 시작이 삼성 그룹에서 삼성 정밀이라는 회사가 옛날 1970년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산 기업이었. 그 중에 방산 사업을 하는. 이제 부서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삼성전자의 방산 사업부로 갔었고요. 90년대에. 네, 네. 2000년대에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방산 기업인 탈레스랑 합자회사를 설립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 탈레스가 됐었고요. 네. 그게 2015년에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의 빅딜 일을 하면서 하나그룹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의 하나 시스템 방산 사업의 모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다른 사업이 하나가 ICT 사업. SI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모태가 한화 그 정보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예전엔 정보팀이라고 했었죠. 그런 사업 그 네네네. 우리 SI 사업을 하는 뭐 그런 건데 대기업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일감 빼먹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11년에 이제 한화 SNC라는 회사로 분사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한화 탈레스랑 네. 합병이 되면서 한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된 겁니다. 지금의 하나 시스템은 네. 2019년부터 이제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에는 따로 있었다가 네. 네, 그 뒤에 이제 상장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작년 19년과 20년에 이제 실적 부문별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대략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산 사업이 대략 한 70% 매출에 그다음에 ICT 사업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익은 좀 변동이 조금 있지만 거의 반반 방산이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지만 이렇게 예. 지금 구성이 돼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산이라고 하면은 ICT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딱 와닿지만 방산은 너무 방대해서 네. 뭐 하느냐 뭐 하고 있냐 이걸 모르실 수도 있어서 방위산업도 되게 많죠. 총, 탱크, 전투기, 그쵸. K9 되게 많죠. 아 그리고 회사 이름이 왜 시스템이냐 이게 결국은 이 방산에서 유래가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개념인데 네. 우리가 그냥 무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문 용어로는 무기 체계예요. 왜냐하면 요즘 무기들은 그냥 뭐 총 하나, 탱크 하나, 뭐 전투기 하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무기 시스템이 다 이렇게 연결돼야지 그걸 우리가 무기라고 하고 시스템 비용이 더 비싸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웨폰 무기 시스템. 그렇죠. 영어로.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사명을 붙이는 회사들이 대부분 네. 그런 그 방산 회사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영국의 BAE 시스템즈.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하나 시스템도 아마 개명을 할 때 그걸 아마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건 제 뇌피셜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네. 하고요. 방산 쪽은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감시 정찰이 주예요. 아. 그런 걸 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 쉽게 예전에 탈레스 시절에는 뭐부터 시작했었냐면은 아마 네. 이거는 아실 텐데 열화상 카메라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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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이나 후방 부대 가면 이제 그것만 놓고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적외선. 예. 그래서 밤에도 다 볼 수 있고. 아,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알아요. 아, 예. 네. 검문 가셨죠. 그래서 그게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거는 되게 초보적인 거였고요. 네. 그 뒤에 그게 점점 발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만 몇 개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예. 첫 번째가 TICN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군대에서 쓰는 통신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아 요즘도 지금도 그거 쓰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전기로 통신하고 있죠 지금. 네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처럼 이런 통신 체계로 바꾸는 게 TICN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네. 군대에서도.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무전기로 서로 그 동안에는 막 작전 지시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통신이 이렇게 짜자작 뿌려지는 되게 이제 그런 사업이 큰 사업이 하고 있고요. 네. 해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피하식별 장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쟁하다 보면은. 적구인지 아구인지 서로 이제 감별해 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잖아요. 무슨 뭐 마크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암호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오는데 암호를 쐈는데 암구가 안 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암구를 보냈는데 안 와. 그러면 적기야 하고 이제 바로 방공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런 예. 것도 큰 사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가 지금 이제 조만간 시제기가 나오는 우리나라의 KFX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 네. 이걸 또 개발을 했죠. 하나 시스템에서 그게 장착이 됩니다. 방위산업 듣다 보면 한 가지 명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결국은 어디에 파냐 하면 나라에 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에 경쟁이 없는 산업이니까 좋기는 한데. 얼마에 사주느냐도 대한민국 정부가 안 사주면 팔 데 없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예. 경쟁이 없지 않아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전문화라고 해서 2010년 전까지는 다 지정이 돼 있었어요. 어떤 분야는 누가. 근데 그게 2010년에 폐지됐어요. 지금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 방위 산업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참여할 수 있다고요? 네. 내가 기술만 되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게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네. 없어요. 그 지금은 경쟁해요. 그 하나 시스템에 하는 것도 다른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예, 예. 다 경쟁 붙어서 입찰로 따는 건데 그래도 해오던 게 있으니까 유리한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실적이라는 게 그냥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 수준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예. 이제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서로 다 짜고 해요. 그 아 짠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네. 얼마 얼마가 필요하고 하면은 네. 마진을 네. 이제 그 확보를 그렇겠죠. 해줘요. 예. 예산 보고. 그래서 예. 더 큰 이익을 보려면은 결국 방산업체 수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수출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이거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다 그래요. 군대는 네. 또 돈을 후하게 워낙 잘 쳐줘요. USB 하나에 막 80만 원씩 주니까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지났습니까? 예, 그리고 요새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 네. 이것도 되게 최첨단인데 결국 해냈어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KDDX라고 이거는 이것도 대단한 건데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라고 뭐 이름을 짓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혹시 이지스함 들어보셨나요? 네 배. 네 그게 엄청난 그 배. 전투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딱 세 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산화가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이지스함의 핵심은 그 전투 체계거든요. 네. 그거는 로키드 마틴 걸 썼어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KDDX라는 사업이 차기 구축함을 만드는 건데 이지스함을 만들겠다. 여섯 척을 만드는데 7조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핵심인
그 이지스 체계를 국산화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 시스템에 합니다. 이지스 함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 어렵죠. 그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만들.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보다 전 더 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그러면 이 시스템의 표준 혹은 뭐 이 시스템을 누구 걸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잠깐은 뭐 하나 시스템이 이런 데가 이제 뭐 이렇게 약진할 수도 있으나 미군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여기 핵심 시스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세부 시스템들이 다 또 결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 시스템이 막 이런 거 준비했다가도 미국이 아니야 이 시스템 안 돼 이거는 우리 무기랑 연동이 안 돼 이래갖고 다 뒤엎어버리고 자기네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이럴 위험성이 크지 않나.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시스템이 중요하냐면은 네. 시스템을 미국 걸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딸린 무기들을 다 미제를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국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국산화해야지 네. 네. 그 밑에 부속되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국산화를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정할 수는 있습니까? 이 시스템 우리가 하고 싶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국방위원회 청문회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네. 지금 KFX도 마찬가지인데 네. 다 국산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사오면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네. 좋은 거를 비싸게 사와서 네. 성능이 당연히 좋은 거는 맞으니까.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이걸로 운용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이걸 가져야지 이게 우리의 결국 국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라고. 그럼 한국군은 그 시스템은 한화 것만 써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KDDX 할 때도 붙었었어요. LIG 넥슨하고 붙었는데 이제 네. 하나 시스템이 이긴 거고요. 그럼 앞으로도 다른 시스템 쓸 수도 있고? 뭐 그거야 그 다음의 문제인데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긴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오늘, 이제 오늘 이 하나 시스템은 UAM 관련보다는 이 방산 쪽?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연결된 거. 왜 얘네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네. 새로 하는 사업이 얘네가 경쟁력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밑밥을 까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 밑밥을 지금 20분 깔았어요. 지금 20분 남았어. 돼, 끝나왔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던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모든 회사는 그 신사업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 시스템도 지금 하는 사업 앞으로 잘할 거예요. 방산도 어쨌든 우리나라 방위력 개선비만큼 성장할 거고요. 네. 경쟁력 충분하고 ICT는 뭐 말할 거 없고요. 근데 이제 큰 성장을 바라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사업을 할까 엄청 고민을 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채택된 게 UAM과 인공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마치 우리 정프로님이 예능 팟캐스트 예능계를 접수한 다음에 유튜브 간다.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해서 경제 팟캐스트를 해서 지금의 큰 성공을 이룬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무조건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자기가 하던 거, 네, 내가 네. 잘하고 있는 거를 네. 이용을 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야지. 뭐 생뚱맞게 갑자기 정프로님이 뭐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뭐 장사를 찍는 영화를 찍겠다. 뭐 이러면은 영화를 제작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에서 파생해서 다른 네. 콘텐츠로 가겠다. 이런 비슷한 개념인 거거든요. 네. 기존에 하고 있던 갖가지 기술들, 감시 정찰에 관련된 기술들을 보아하니 이거를 이용하면은 앞으로 커질 시장이 UAM과 인공위성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UAM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금 하는 거는 UAM 사업에 이제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체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인프라, 네. 그다음에 서비스. 이 세 가지가 큰 틀에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인프라랑 서비스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체 개발은 단기간에 하기 어려워요. 네. 이게 항공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거를 잘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지분 투자를 같이 합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지분을 갖고 30%를 갖고 있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마치 또 정프로님 얘기를 드리면은 정프로님이 경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 네. 마치 이제 김프로님과 이프로님을 같이 하자. 내가 부족한 걸 갖고 있는 사람 더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거대한 이 플랫폼을 만드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내 밑으로 들어올 생각 있습니까 혹시? 아
친해지고 싶어요. 농담이고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UAM 사이드... 사업을 하려고 미국에 또 투자를 해놨다. 그러니까 기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 기체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체를 갖고 아직 기체를 완성한 업체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일 빠른 업체가 조비인데 조비마저도 아직 시제기까지 간 거지 네. 이게 아직 인증을 다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비의 목표는 24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게 목표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제기까지는 못 갔어요. 곧 시제기가 나올 거고 이항은 아직 멀었죠? 아, 이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좀 달라요. 그 이 좀 장르가 달라서 나중에 예, 나중에 그건 시간 허락하는 대로 나중에 네, 예. 거고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이제 기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인공위성은 뭐냐? 거기로 바로 넘어가면은 네. 이게 또 이 사업을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게 크게 대중화되려면은 자율비행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그렇죠, 예. 예, 그 우버 얘기가 나왔는데 자율비행 가야 되는데 자율비행이 되려면은 일단 선결 조건이 끊기지 않는 통신이 필요해요. 끊기면 큰일 나죠. 근데 그렇죠. 지상에서는 지금의 통신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 핸드폰 안 끊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는 안 돼요. 하늘에서는 그게 안 도달하지 않기 네, 때문에 한 400m 좀 넘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저궤도 인공위성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인공위성 우리도 할 줄 아는데 네. 우리도 기술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겠다라는 게 한화의 시스템 지금 목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안테나 저궤도 인공위성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것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개발한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들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군요. 하려는 그림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것도 다 할고 하려는 게 큰 그림. 하나가 쏘아 올려서 뭐 누구든 쏘아 올려서 UAM과 소통을 해서 무인기,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탄. 그러나 짐을 싣거나 손님을 태울 수는 있는 그걸 타고 다닌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도 연결되고 또 이제 마치 스타링크가 하겠다는 그런 통신 서비스까지 다 예. 하는 게 큰 그림이고요. 일단은 거기까지 가려면은 더 많은 게 필요한데 선제적으로 일단 안테나 업체에는 투자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업체가 이제 영국의 페이저 솔루션이라는 업체와 예. 미국의 카이메타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되게 선두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빠를 확률이 높아요. 그 완제품이 나올 확률이.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될 거고 또 인공위성도 그 안테나만 하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인공위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있거든요. 네. 오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쌌죠. 중형위성 성공했잖아요. 네. 주말에 연기됐다가 거기에도 하나 시스템에 탑재체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인공위성 시장의 핵심은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작게 만들어야지 네. 여러 개를 쏠 수 있고 네.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에서 하는 것도 다 그런 작업인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인공위성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하나 시스템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센서 같은 건데 이게 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하고 연결되죠. 그 열화상 카메라에서 그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인공위성 사이즈도 작아지고 무게도 네. 가벼워지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뭐 희망찬 그림을 주셨으니까 좀 그렇지 않은 그림 제가 질문 한 두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자동차만 해도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뭐 땅에서 굴러다니는 걸 이제 막 개발하고 회사들이 경쟁하는 거 괜찮은데 적어도 하늘 날아다닐 정도면 안전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아주 보수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 뭐 저 UAM을 채택을 할 때는 그래도 충분한 경험이 있거나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정도의 회사들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과연 한화 시스템즈란 데가 그런 데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 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니요. 두 개 하신다면서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가격이 지금 일단은 뭐 꽤 많이 올라왔던데 물론 이제 이게 가시화되면 훨씬 더 뭐 많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가격이라는 게 좀 주가? 비싼 거 아닌가? 주가 말씀하시죠. 네. 아,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안전에 대한 거 이게 할 수 있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톤 포인트인데 네. 항공기를 안 해본 회사가 갑자기 우리 열심히 해서 할 거예요 하면은 완전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하나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네. 기체는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 걸 인정.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그 회사가 오버에어라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그 오버에어는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미국의 네. 아주 유명한 방산회사에서 민간용 이비토를 만들기 위해서 네, 스핀오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이게 양산되면은 성능 면에 성능이나 뭐 안전성 이런 거는 거의 탑 티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오케이.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어 그렇습니까? 네. 야 그리고 그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아 주가는 솔직히 네. 뭐 주가적인 거래서 뭐 이게 비싸 싸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 네. 제가 커버 저는 이제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지금 아까 막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네. PICN이고 뭐 이런 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는 신사업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직 뭐 왜 반영이 안 됐냐 아직 실현 안 돼 있는 상황인 건 맞고 뭐 당장 내년이냐 그것도 아니긴 해요. 언제쯤이에요? 일단 UAM은 첫 상용화가 2025년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일단 김포공항하고 여의도의 첫 구간이 열릴 거예요. 그럼 너무 지금 25년이면 한 23년쯤에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네.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지금 엄청 핫해요? 예, 핫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이고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의 조비라는 이제 거기가 제일 선도 업체인데 조비 에비에이션이 지금 이미 합병 승인이 났고요. 조만간 조비 이름으로 이제 상반기 안에는 거래가 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먼저 땡겨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될 뭐예요? 거라고. 보고. 아, 뭐가 지금 걸림돌이에요? 2025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걸림돌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많아요. 이게 지난주에 엄청 이미 엄청 많아요. 네. 이거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게 지난주에 3월 11일 날 네. 공청회가 있었어요. KUAM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세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네. KUAM 공청회가 있었어요. 작년에 네. 처음에 조직이 됐고 네. 1년 뒤에 이제 공청회를 한 건데 그 사이에 지금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 모여서 얘기를 한 거죠. 그거 네.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해요. 지금 네. 아마 뭐 이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자료는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예. 이거 그렇지.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 이 그 네. 관련된 회의도 다 녹화돼서 다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뭐 엄청 쉬운 게 당연히 아니에요. 쉬운 거면은 다 하죠. 그리고 쉬운 거면은 이미 뭐 실현됐겠죠. 근데 어려운 거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도 먹을 게 더 많다라고 좀 봐요. 가긴 가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고요. 가긴 가. 이게 저번에 말씀했지만 왜 이걸 하게 됐냐? 네. 결국은 도심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는 이 도심 집중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 주거 문제부터 해서 네. 해결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 문제도 포함되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에서 다 덤벼든 거고 많은 업체들에서 지금 다 들어간 거죠. 네네네. 사이즈도 아마 엄청 클 걸로 봐요. 그래. 이게 이제 보는 기관마다 다 그 전망치는 다른데 카니발 같은 게 막 떠다닌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UAM은 2040년쯤 한 네. 글로벌 한 700조 정도, 700조 이상 정도로. 보는 게 많고요. 네. 적에도 인공위성은 한 500조 이상 엄청 큰 시장이 열릴 거예요. 제 생각에도 자율주행차도 만드는 세상인데 네. 비행은 좀 더 쉽기는 할 것 같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덜하니까. 저는 자율비행이 자율주행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만들어질 봐요. 거라는 예상을 하더군요. 네. 문제는 지상에 있는 거를 위로 띄우는 그 에너지, 그 뭐 연을 띄우는 게 아니라 사람도 타고 기체도 탄 그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야 이게 연료비가 나와 안 나와 이건 계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미 이제 거의 해결 그거는 이미 이제 해결이 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게 조비가 이미 시제기가 나와서 예. 이미 테스트를 받고 있고요. 그 기체 지금 스펙이 속도는 한 300km 정도 시속 300km 정도로 보고 항속 거리는 이제 공칭상 캐파상으로는 300km인데 예. 풀로 하면은 아마 이제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반경 100km로 잡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 1세대 모델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양산되고 하면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갈 건데 더 커질 거고 네. 멀리 날 거고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인천공항 이런 데는 막 이거 타고 엄청 가겠다 돈 많은 사람. 아, 지금도 헬기는 이미 있으니까. 헬기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사람만 이용하던 유행형이었다라고 보시면 그게 우리가 못 쓰는 이유는
비싸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비싸고 두 번째는 시끄럽고 세 번째는 환경오염.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거가 해결이 됩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비싸지라고 하면 야 그 무거운 게 뜨려면 기름 많이 먹지. 이거는 물리 법칙이니까.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체 가격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헬기가 지금 민수헬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탔던 그런 그런 헬기들이 한 4-50억해요. 수많은 유명인들 중에 왜 하필은 코비 브라이언트? 제일 유명하니까 그걸로. 아니 저는 기체는 왜냐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UAM의 선구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 출퇴근 시간이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에 연습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헬기 타고 다녔던 사람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안 좋게 됐지만 그런 헬기가 기체 가격만 하면 4-50억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운용 유지비까지 하면 더 비싸요. 네.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비톨 1세대 처음 나오는 모델이 대략 한 15억, 20억 정도 할 거예요. 더 가격은 더 다운될 거죠. 그렇겠죠. 스타트는 이게 이제 양산되면은 가격은 더 떨어뜨릴 거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왔다 갔다 연료비는 전기예요, 아니면 전기죠. 수소. 이게 자꾸 그 저번에 그거를 이제 안 들으셔서 오버 자꾸 이제 겹치는데 이 이비톨이라고 불러요. 드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비톨이라는 이제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비톨이라는 거는 수직 이착륙기를 의미하고요. 네. 앞에 E가 붙었다는 거는 전기로 100% 추진되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전기의 힘으로 배터리로 동력을 얻고 이제 로터가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항공기다. 이비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근데 그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돌아가셨군요. 아, 모르셨어요? 그럼요. 예, 저는 몰랐습니다. 혹시 이제 듣는 분들 가운데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혼 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사고가 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요거는 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해결됐다 이거 됐다는 거죠?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좀 됐고요. 이제 막 엄청 장거리 예를 들면 서울 부산은 아직 어려운데 100km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쨌든 무거운 물체와 사람을 띄워 올리려면 뭔가를 모터로 돌려야 될 거고 그 모터를 움직이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을 텐데 이게 그 자료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지난주에 했던 공청회 자료인데요. 단계가 지금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초기는 지금 어느 정도 얼추 다 된 거고요. 이게 더 발전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차징 파워 이런 것도 다 계획이 다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발전하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고 약간 이런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조비나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이비톨은 거의 마지막 여기에 나온 성숙기 때 쓸 수 있는 기체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시속 300km 나오고 사람 4명 태울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조종사까지 하면 5명인데 나중에 조종사 없어지면 5명이 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짐도 실을 수 있고 궁금한 게 몇 시간 충전하면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풀 충전하면은 300km를 날아갈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 풀 충전할 때 들어가는 전기가 얼마나 충전을 해야 그걸 할 수 있느냐는 내가 그게 결국은 경제성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체야 많이 만들면 싸지는데 많이 만든다고 전기가 싸지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 충전 시간 지금 당장에 그 기억 아직 그게 다 나온 게 아니고 완제품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입니다라고 딱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경제성이 있는 그 스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걸 가지고 결국 하겠다는 거는 이 기체를 그냥 팔아서 돈 벌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도 마찬가지인데 서비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 택시 에어 택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문제로 넘어가는데 충전도 빨라야 되고 하루에 여러 번 날릴 수 있어야 되고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고 많이 태울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돼가고 그 일단 1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스펙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UAM이잖아요. 그거랑 뭐 발전 속도 지금 현재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아직은 나온 게 거의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현대차는 아직 좀 구체적이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뭐 모델, 그러니까 설계도나 이런 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요. 이제 하겠다. 현대차도 그룹 차원에서 지금 UAM 사업을 지금 사활을 걸고 덤빈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처럼 이제 기체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기사 보면 이제 미국에다가 생산 법인을 만들겠다까지 갔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대도 미국으로 간다로 보입니다. 네. 자, 아마 현대차도 잘 해야 되고요. 이게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낫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열 가리는 것보다는 지금 다 잘 돼야 돼요. 지금 네, 산업 네, 자체가 네. 잘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조비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시장 자체 이제 열리는 걸 테니까. 맞아요. 근데 아직은 뭐 워낙 시장 좀 초기 상황이라. 지금은 그냥 초기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이제 네. 이제 열려야 되는 그까지 가는 데만 해도 네.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게 그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시작은 2016년이었고요. 그때 우버가 예. 이거를 처음 이제 거의 개념을 정립했었고 이미 시간이 한 5년 지나서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습니다만 뭐 이걸로 막 바로 내일 막 관심 종목 놓고 사고 뭐 이러지도 마시고 한번 공부를 천천히 좀 해보시면서 네, 맞습니다. UAM의 뭐 앞으로의 발전 단계라든지 발전됐을 때 어떤 그 과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먼저 접근할 수 있을지 같은 거 뭐 공부 정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한 거는 지금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하게도 마찬가지인데 속도는 네. 되게 빠르고요. 하나 시스템 사는 UAM 사업이 속도도 빠르고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도 열심히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죠. 이재광 선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